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전 교회적으로 교구별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한 주도 빠짐없이 우리가 믿음이란 말을 듣겠지만 사실 이 믿음은 너무도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어떠한 형편과 여건이든 그것을 뛰어넘게 하기도 하고 또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태도를 바로 이 믿음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겠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단단히 붙들어야 할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사역을 했었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의 서부 지방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그는 로마 감옥에 감금된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인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도무지 감옥에서 썼다고는 느껴지지가 않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말씀을 읽고 발견하셨습니까? 감옥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한 마디가 있죠.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고백을 세 번이나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찬송을 하시나요? 뭐 오랜 기간 준비했던 일을 뭐 무사히 잘 마쳤거나 뭐 직장에서 승진을 했거나 뭐 기도 응답을 받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찬양을 하죠. 바울의 경우라면 그가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라야 찬송하리로다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그 사슬에 매인 옥중에서 바울로 하여금 찬송을 하게 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3절 중반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한 단어가 모든입니다. 모든. 우리는 나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복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어지시나요? 제가 청소년부 고등부를 담당했을 때 정말 인생의 큰 시련 가운데 있었던 한 학생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대화 중에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당시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전도사님 예수님 믿으면 나중에 어떤 복을 받나요? 꼭 뉘앙스가 지금 내 삶을 보니 너무 힘든데 뭐 받은 복이 없는 것 같고 그래도 믿으면 나중에 무슨 복을 받지 않을까?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나중까지 갈 거 없이 지금 받는 복이 있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했더니
정색을 하면서 저에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 삶에는 그 증거가 하나도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 학생만의 이야기일까요? 혹시 그래도 바울은 하나님을 특심으로 섬기고 선교도 열심히 했는데 그러냐 특별한 은혜 체험도 했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겠지. 나는 봉사도 열심히 하지 않고 예수동행 일기도 매일 쓰지 않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싶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믿었던 주님과 오늘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이 다른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그분께서 우리 모두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 먼저 4절과 전반절과 5절 말씀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창세 전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그분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보배롭고 놀라운 진리인지요. 우리가 오늘도 기도했지만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날마다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의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너무도 비참하고 너무도 참혹하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최악의 상황이죠. 테러와 살해 위협과 인권이 탄압되는 너무나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협력했던 아프간 특별 기여자 390명이 한국에 들어왔죠. 그들의 신분은 아프간 사람이지만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이 아닌 안전하고 살기 좋은 한국에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아프간 백성들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그 390명만 특별히 택함을 받게 한 것일까요? 한국 정부에 협력했었던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아프간 특별 기여자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만국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기여를 그렇게 많이 하셨길래요? 어떤 협력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협력을 하기보단 내 뜻대로 살 때가 훨씬 더 많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그때가 창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기여도 공로도 협력도 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 것을 넘어서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녀라고 해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보배롭고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와 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을까요? 둘째로 7절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속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시대로부터 역사 이래 그 어떤 희생으로도 어떤 의식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성자 예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끊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하게 된 것이죠.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복이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도장을 쾅 찍어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죠?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그것을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닐까?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그런 거절감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와 같은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복이 되고 찬양의 이유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과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복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또 내게 없는 것을 끊임없이 부러워하죠. 그래서 어쩔 땐 돈이 전부가 되기도 하고 자녀가 우상이 될 때도 있고 주님보다 건강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것으로부터 내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니까요. 그런데 그것의 실상은 나에게 바다와 같은 은혜가 허락되어 있음에도 눈앞에 보이는 그 또락물 하나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복,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다시 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그 모든 복이 어디로부터 난다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고백이 11번에 걸쳐서 반복이 됩니다. 내가 그토록 얻기 원한 재산, 명예, 건강, 그것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우리 복의 근원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중에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놀라웠던 한 가지가 그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도 맞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도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께서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믿음. 그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믿음이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말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그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또 주가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할 수 없는 감격 가운데 감옥에 있었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것을 너무도 전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 환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나로선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는 한숨만 나온 낙심되는 형편 안에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 안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 안에요. 이것을 정말 믿으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련이 하나 없고 감당하지 못할 일이 하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작성하던 중에 비서실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셨는데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뭐 그런 내용이셨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작년 초에 아내분이 말기 암 판정을 받아서 그렇게 1년간 투병 생활을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도 가슴이 콱 조일 듯한 그 두려움과 공포가 마음에 답답함이 몰려왔대요. 그런데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유튜브에서 담임 목사님의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다 그 시리즈 설교가 떠서 설교를 쭉 보던 중에 성령께서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닫게 하신 것이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그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아내가 죽을 위기에 처한 이 형편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구나. 여러분, 이분의 아내는 얼마 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1년간의 투병 생활이 마치 신혼 때로 돌아간 것처럼 그 주님 안에서 너무도 복되게 너무도 행복하게
날마다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며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셨다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와 통화를 끊기 전에 저에게 아주 담대하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제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제가 앞으로 살아갈 그날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런 소망 없는 그 사방이 꽉 막힌 옥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믿음으로 바울이 했던 고백,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아닐까요?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이 복을 알지 못했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저희가 어릴 때부터 저희 친가 친척들이, 목사님도 많고 다들 교회 중직자들이신데, 명절 때마다 아침에 모여서 가정예배 드릴 때 항상 다른 찬양 한 적 한 번도 없고 이 찬송가 28장 찬양만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땐 이 찬양만 시작하면 제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밥과 국은 식어가는데 왜 찬양을 해야 될까? 찬송가는 누가 만들어서 1절만 만들면 좋겠는데 왜 3절까지 있을까? 왜 우리는 항상 밥을 차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은혜 안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제가 받은 복이 어떤 복인지를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붙들게 하신 이후부터 그때부터 자주 부르고 또 자주 읊조리는 찬양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은혜가 정말로 믿어지고 너무도 감사하여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니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더 표현하고 싶은데 다 고백하지 못해 아쉽기만 하고, 제게 어떤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내 그 문제보다 내가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크니 결론은 언제나 감사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복이 아니라 이 새벽에 이미 내게 허락하신 그 복을 잠잠히 믿음으로 묵상하고 헤아려 보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기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찬양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이 우리에게 진정 복이 되지 않는 건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주님,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 주님과 날마다 함께 걷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이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환경과 여건을 바라볼 때 너무나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고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어 이미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얻기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허락하신 그 복을 믿음으로 취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그 주제와 같이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일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닫힌 문을 여소서. 하나님, 마음의 모든 장막을 거두어내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받은 주께 받은 은혜가 하야리면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로 삼으시며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인치신 주께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 이기지 못할 문제 하나 없고 감당치 못할 시련이 하나 없음을 오직 우리가 믿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진보가 하나님 새벽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담대히 삶 가운데 나아가게 하소서. 오 하나님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하소서. 오 하나님 일하소서. 역사하소서. 주님, 주님께서 진행하실 일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답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옥중에 매여 있었던 사방이 꽉 막혔던 아무런 소망 없던 바울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만복의 근원 되신 주가 그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삶의 환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형편 중에도 주님께 받은 복을 기억하며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그와 같은 믿음의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옥에서 사슬에 매여서도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바울과 같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바람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인생의 하나님 고통과 시련과 하나님 환난과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하나님 주가 내게 주신 허락하지 않으신 복이 없음을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가게 하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담대히 뛰어넘게 하소서. 하나님 그와 같은 믿음의 돌파가 임하게 하소서. 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일하소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이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갔소서. 하나님 그 심령의 주님께서 진히 말씀하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하나님 인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소서. 오 하나님 모든 막힌 담을 넘으소서. 오 하나님 모든 웃김을 풀어주소서. 오 하나님 모든 저한테 자리에서 일으키소서. 하나님 모든 질병을 고치소서. 내 삶의 모든 궁핍을 하나 주가 채우소서. 하나님, 하나님 갈피를 모르는 이들의 방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답을 구한 이들의 답 대신 주께로 나오게 하소서.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집에 가소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 하나님 믿습니다. 일하소서. 오 주님 일하소서.